아, 여기는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다. 뭐 이왕 온 거 끝까지 가볼게요. 건들건들한 데도 있고. 왜 이렇게 S자를 해놨을까요? 아마 유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네요, 저 위에 보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돌이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무섬마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돌이의 낙동강의 지류인 예성천이 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삼면을 휘감고 들어가면서 이곳이 꼭 섬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모두 48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로는 임규진 가옥, 임진희 가옥, 해우당 고택 등 많은 문화재가 보유되어 있으며 오늘 보고자 하는 곳은 전통 한옥 가옥의 멋진 모습과 수돌이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거의 도착을 다 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미리 주차를 하고 이 다리를 걸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자동차가 건널 수가 있고 건너서 주차를 하고 먼저 관광 안내소를 찾아서 오늘 볼 수 있는 한옥 가옥과 외나무 다리 체험하는 방법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섬마을의 전통 한옥 가옥은 모두 48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년이 넘은 한옥은 16동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주에 있는 무섬마을입니다. 오래 오시려면 예천 IC를 빠져가지고 한 15km 정도 되는 이곳 무섬마을까지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교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교로 저 앞에서 수도교를 지나서 오시다 보면 여기 주차장이 바로 앞에 하나 있어요. 무섬마을 주차장이 있고 왼쪽으로도 보면은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곳을 구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석사까지는 한 34km 정도 되어 있고 소수서원까지는 25km 정도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한번 들렸다가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들이 많고요. 무섬마을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또 있네요. 무섬마을은 앞에 있는 이 강이 지금 있는 이 마을 전체를 쭉 둘러싸고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무섬마을의 가장 왼편입니다. 가장 왼편에서 이제 쭉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마을에 아도서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무슨 마을 주민들이 계몽활동과 항일운동을 벌인 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택 딸랑 하나 있습니다. 뒤쪽은 전부 다 산이고요. 이렇게 주택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인동구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면은 바로 앞에 관광 안내소가 나옵니다. 관광 안내소 바로 옆에는 보면은 무섬 식당이라고 이쪽에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옛날 집인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 보니까 거주는 안 한 것 같고요. 집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옛날 집치고는 굉장히 넓고요. 이제 여기 자판기도 밴딩 머신도 있고요. 여기에 큰 나무 밑에 식당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무선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앉아서 드실 수도 있고요. 식당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식당. 여기 차림표가 있네요. 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쪽에 보시니까 무슨 정식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용하고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요. 이렇게 아, 고주택 안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가 사랑방이고 중간방이고 보면은 여기가 큰 방 정도 되겠죠. 저쪽에 큰 마루도 있고요. 여기 한옥 민박이 있습니다. 어, 하루에 한 7만원 정도 된다는데 안에 문이 잠겨서 볼 수는 없네요. 여기 뭐 전통식품 매주 된장 있습니다. 여기에 장독도 가득 있고 주위는 사찰 같기도 하고 한번 잠깐 들렸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독대가 엄청 많아요. 아마 이게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차량이 있고 그런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고요. 낙천지명 암우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무슴로 238-2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주택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고주택인데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뭐 내부당인가요? 아, 한자로 적혀 있고 여기 사랑채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주차장에서 저쪽에 정자가 있는데 거길 지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 황토 민박이라 되어 있고 어, 간단한 음료도 파는 곳이 있네요. 여기에 일찍 안채가 아,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골목이 있네요. 여기 다 마찬가지 돌담 있고 아, 초가지붕 나름대로 잘 가꿔놨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네요. 아, 이렇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만운고택이라 되어 있고요. 문이 그런데 잠깃듯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김성규 가옥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독립운동가 양선 김성규의 가옥이 있던 자리인데 복원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담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여기 뭐 옛날 주택들 고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식 건물도 있고 저 안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듯 합니다. 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현대식 건물이라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페도 있네요. 큰 정자나무가 있고 어, 편의점이 여기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고 저 고택들이 저 안쪽으로 있습니다. 이 마을이에요. 사실 저 아까 저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해서 나무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이 저기까지 나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 때문에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섬객 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객 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는 듯 합니다. 여기 아, 여기 뭐 매스컴에서 소개를 많이 했고요. 보니까 성계고택으로 시골에 옛날에 여기 가마솥역이 있죠. 이게 아마 밥할 때도 쓰고 우리 소 죽 끓일 때 염물 할 때도 저걸 쓰는데 네, 여기 성계고택이고요.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는, 아, 여기에 네. 지금은 카페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 창고고. 뭐 한방차하고 커피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저 마지막이네요. 만죽재 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죽재 고택은 미음자 형태로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창고로 쓰시는 것 같고, 간단한 떨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저 사랑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만죽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부엌인가요? 아, 사람이 거주하고 계시네요. 여기 만죽재고요. 밖에서 안쪽으로 들으니까, 아, 여기 굉장히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쓰는 다양한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네요.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여기가요. 아, 여기. 아, 방이 여러 개예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살았던 집인 것, 대걸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마루도 그렇고. 저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집이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아, 이 만죽대의 집은 지은 지가 350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뭐 색깔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안에서 쳐다보니까 그대로예요. 마루 쳐다보세요. 와, 돌담하고. 야, 아, 만죽재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바깥에도 건물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안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커 보여. 방도 한 4개 정도 더 있습니다. 마루도 엄청나게 커 보여. 이 만죽재의 집은 지금으로도 한 350년 정도 전에 지었다고 합니다. 고주택은 고주택이네요. 여기는 5혼 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떨이 굉장히 커요. 온갖 채소, 과일, 나무 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전통 가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문으로 많이 적혀 있어요. 방이고요. 여기는 아마 부엌이겠죠? 여기 부엌이 아니네요. 아, 주택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무성헌 종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성헌 종택입니다. 여기가 바로.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펴놨고요. 무송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사랑채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주 수도리 김정규님의 가옥입니다. 1920년대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마당이 있고 앞에 과일, 채소, 꽃 심어놨고요. 이렇게 주택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 지붕은 볏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마당 넓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당 고택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앞에 마당이 이렇게 넓습니다. 뭐 숙박도 되나봐요. 마당 넓은 집 위당 고택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 이리 넓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여기 숙박도 가능한가 봅니다. 한참 걸어와야 안채 집이 나옵니다. 마당 고택의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방이 이쪽 있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네요. 김희애 씨도 다녀갔고, 요즘 핫한 사람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여기 화장실, 저쪽은 방인 것 같습니다. 내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수수 주렁주렁 달아놨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옛날에부터 있었겠죠. 여기 이제 지금은 소득꼭지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아마 우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엌이고요. 옛날 전통 가마솥 그대로 돼 있네요. 이제 거의 다 온 듯 합니다. 저 뒤로 해가지고 나무가 쭉 있고 산이 있는 아래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강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가집이네요. 무승민박도 가능합니다. 엄청 넓어요. 안 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차와바, 무승, 민박 다 가능합니다. 주택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긴 건 처음 보네요. 저 끝까지 이어져요. 이 집은 1893년에 지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여기 또 여기서 나무장작이 가장 많은 집이네. 여기는 서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덕진가 아석입니다. 아석 고종 21년 1885년에 지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장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긴 초가 정원 민박이 가능한 곳이고요. 여기 고추 많이 심어놨습니다. 초가집에다가 장작도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여기서 초가 정원 민박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외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중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금강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을 막아놨습니다. 외출했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걸어놓죠. 그러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금강초당을 지나가지고 조금 나오니까 여기 무슨 마을에 가장 큰 형태의 기와집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보시는 것처럼 무슨 마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 엄청나게 큽니다.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아래 저게 뭘까요? 사찰일까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 다리 건너가는 거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조금 이따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주택이 있습니다. 맨 하부인데요. 여기 아마 자루 수집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무슨 마을에 기와로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영주시로 되어 있고, 무슨 자료 전시관이네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전시관입니다, 여기. 무슨 마을에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무국이 이쪽에 있고요. 인기척은 없습니다. 이제 외나무 다리 건너는 코스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이 강이
이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글게. 그래서 무선 마을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외나무 다리 있죠? 혼자서만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왕복하려고 하면 중간에 한 세 번 정도 비껴주는 데가 있네요. 자, 무선 마을에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외나무 다리로 가는 길입니다. 무선 마을. 전부 다 모래인데 부드러운 모래는 아니에요. 잔 자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쭉 건너가나 봐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물은 굉장히 맑아요. 고기 보세요, 저기. 물은 굉장히 맑네요. 이렇게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위에 특별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여기까지 오나 봐요. 네, 무슨 마을에 둘레길 씨를 보았고요. 지금 이렇게 강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여기 영주 무슨 마을은 2015년 한국 관광을 뺄 무슨 마을 선정되어 있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곳입니다. SBS 영주 촬영지, 설특집을 한 곳도 있고 옥중화라는 MBC 드라마를 이곳에서 아마 촬영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곳이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스와 여기는 완전히 S자예요. 저 위에는 거의 일자였는데 여기는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람이 심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폭이 한 30cm?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비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옆에 놔놨고요. 뭐 지나가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데 바람 심하면은 이거 완전히 위험천만해. 여기 좁아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네요. 저 위에보다. 여기는 강물이 한 4-5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물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 지나갑니다. 건너와서 여기 잠깐 벤치에 앉았다가 오늘 무슨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마을에 저 위에 나무다리 있고 여기도 나무다리 있어요. 저 무슨 마을입니다. 저기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끝나요. 여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을인 것 같고요. 이 강에서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다리가 있어요. 저기 다리, 여기 다리, 저 위에도 다리 있죠. 저렇게 건너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뛰어서 갈게요. 뭐 이 정도는. 오늘은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섬 무슨 마을을 찾았습니다. 무슨 마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 가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7세기 이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현재
총 48가구의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가옥으로 38동이 있고 이 중에 16동은 100년이 훨씬 넘었으며 300년 넘은 전통가옥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활용되는 듯 합니다. 외나무 다리의 체험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